오늘 영상은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 10명 중 9명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제가 집을 소개해드린 분들만 대략 2,000명 정도 되는데 집을 소개해드리다 보면 90%는 마지막에 항상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통 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입지, 교통, 인프라, 구조, 향, 기타 등등. 그것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왜 중요한지 팩트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집을 장만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TV. 예전에는 좋은 집을 찾으려면 발로 뛰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만 검색하셔도 지역별로 집 소개 영상이 수백 개나 쏟아져 나옵니다. 참 많이 발전했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고객님들 중에는 이런 집도 있었어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또 워낙 많이 좋아졌죠. 버스 노선도 다양하고 지하철역도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전에는 구멍가게가 전부였다면 요즘에는 가까운 거리에 대형마트, 병원, 또 편의점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인프라도 상당히 편리해졌어요. 집도 좋은 구조로 요즘에는 잘 짓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가격과 실입주금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집은 한 푼 두 푼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집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시대 차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집을 보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집 사면 집값이 올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집은 이미 개발된 곳에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시세 차익을 더 생각한다면 개발된 곳보다 개발될 곳에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시겠죠. 실제로 10년 전에 부천 7호선 춘이역이 막 개통했을 당시에 저한테 춘이역 근처 1억 8천짜리 신축 빌라를 구매하셨던 분은 5년 후에 2억 2천에 팔았다고 감사하다며 전화를 주셨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하철역이 개통을 하면 몇 년 후에 그 동네의 집값은 괜히 올라가겠죠. 심지어 빌라마저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금이 부족하시거나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마TV S맨이 준비했습니다. 부천 소사대곡선 원종역 역세권 입지 23평 3룸 6천만원 할인된 분양가 3억 초반, 실입주금 1천만원. 뭐 이 정도면 고민은 해결되셨겠죠? 부천에서 실입주금 1천만원 역세권 현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괜찮은 상품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현장 보여드릴 거예요. 편하게 시청하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의 집 전실입니다. 자, 전실 사이즈 상당히 준수하게 잘 되어 있어요. 벽면과 바닥은 테라조 모니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일괄 소등 버튼 보이시죠? 자, 이쪽에 신발장은 3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간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앤틱한 디자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과 함께 단차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의 집은 화이트톤의 삼연동 슬라이드 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오늘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바닥이 전체 유광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여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월동은 7월 1일부터 원종역 서해대곡선 입지로 변모됐습니다. 2번 방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5m, 2.4m. 2번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장을 DP로 해놓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2번 방이기 때문에 옷을 걸어놓으셔도 습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집은 각방 온도 조절 장치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역세권 상품의 3억 초반대 상품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자, 2번 방 보셨고요. 자, 메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이 엄청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옵션도 괜찮으니까 자, 메인 욕실 가져올게요. 자, 세련된 느낌의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환기창이 있다는 건 습하지 않은 욕실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겠죠.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거기다 거울 수납장도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벽면에 있는 타일이 딥 그레이 색감이어서 상당히 무게감 있어 좋죠. 비데가 옵션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역세권 현장의 3억 초반 상품입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오늘의 집 화사한 느낌이 상당히 괜찮죠. 자, 입주금도 너무 착해요. 자, 이쪽 편에 3번 방 마련되어 있는데 자, 3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 방 보러 가실까요? 자,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2.4m, 2.4m. 자, 3번 방이랑 2번 방이랑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번 방에도 유광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용도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실까요?
자, 거실입니다. 자,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거실 폭은 3.3m. 제가 앉아볼게요. 자, 쇼파월에서 아트홀까지 길이가 3.3m로 공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LG 휘센 에어컨 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천장에 라인 조명과 함께 매립등, 거기다가 천장등도 상당히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바닥이랑 벽면이 다 마블 타일과 유광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어서 자, 여름인데도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아주 좋죠. 공간 이 정도면 우리 신혼부부 살기에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가격이 더 저렴하게 3억 초반으로 실입주금 1천만 원이면 된다라는 거 너무 괜찮죠. 자, 거실 지나 거자 거실 앞에는 바로 부엌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주방입니다. 자, 주방은 솔직히 살짝 작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안쪽에 들어오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좋아요. 이게 오픈형 후드도 상당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보이시죠? 요거 고스트 도어로 냉장고와 자, 고스터 기능이 있는 냉장고가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비어있죠. 식기세척기가 옵션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공간 상당히 좋죠. 사각 싱크볼도 넓게 잘 되어 있고 자,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방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적 들어올 때는 약간 좁아 보였으나 안쪽에는 넓은 공간들이 많다는 거 공간 넉넉하죠. 자, 주방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안방 보러 가시죠.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3.4m에 3.3m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네요. 자, 안방에 LG 휘센 에어컨 옵션입니다. 타일로 시공돼 있어서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메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인 욕실은 슬라이드 도어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이게 만약에 문이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 공간에 좀 침해할 수 있는데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시공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 자, 여월동은 원종력 역세권으로 변모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도복권 안에 홈플러스랑 학군들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이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분양가격 6천만 원 할인된 상품이고 자, 실입주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담보대출이 충분히 잘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만큼 할인폭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 오늘의 현장 1천만 원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집 분양가격 3억 초반,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의 집이 상당히 괜찮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하마TV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하마TV S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시 여월동에서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